오늘 이슈는 윤창호법 한 달, 슈퍼문 교원지휘법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대폭 강화됐죠. 그러면서 출근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용 음주측정기 판매량도 10배 가까이 늘었고요.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여전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요.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59%로 만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음주운전 뭐 이게 좀 강화됐는데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씁쓸해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어플까지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걸 역이용해서 수시로 단속 위치를 바꿔가며 대응하고 있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개인용 음주측정기, 단속 장비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우리 운전할 생각은 술잔과 함께 딱 내려두자고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아주 특별한 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달달 무슨 달 쟁반보다 더 큰 슈퍼문이 뜹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요, 8월 초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만날 수 있대요. 슈퍼문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평균 중심 거리보다 2만 4천여 킬로미터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특히 8월 말에 뜨는 슈퍼문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냥 신기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달이 가까워지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도 커져서 해수면의 높낮이 변화가 심해지거든요. 특히 여름철은 높은 수온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해안가 저지대의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바닷물도 평소보다 빨리 들어가고 나가거든요. 이 기간에 낚시나 갯벌 체험 계획이 있다면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지난 6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었죠.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 원을 준다라는 친구의 말에 장난삼아 때린 겁니다. 이렇게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일 생각보다 자주 있다는데요. 심지어 교사들이 제자나 학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면 위로금을 주는 이른바 교권침해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 나섰는데요. 10월부터는 교사에게 폭행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학생에게 맞아서 다친 교사의 치료비도 그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어요.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죠.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교원에게 폭행이나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가 두 번 이상 열린 경우에만 가능해요. 위기의 교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교권도 보호하고 학생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앞으로 수목금에 일사일프를 진행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